친구인데요. 뭐 컬투쇼 이제 가족이죠. 패밀리라고 불러도 될 친구입니다. 컬투쇼의 마스코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 우리 마스코트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게 맞으면. 예, 아니. 아니 예. 당신 마스코트죠. 예. 시그니처죠. 금요일의 시그니처는 당신. 예. 자 이분은 컬투쇼의 아 귀여운 마스코트. 이제는 귀엽지 않습니다. 멋있어졌어요. 정실상부. 예. 예. 우리 드럭게 드럭게 어린 왕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정통원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컬투쇼로 찾아온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지금 쇼다운 분들이. 올해 벌써 두 번째 출연인데요. 지난 5월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부쩍 많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근데 컸어요, 진짜 금방 크네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짤을 봤는데. 똑같은 무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올 초하고 최근에 했던 거랑 차이가 그러니까 확 달라가지고. 예, 본인도 지금 이렇게 거울을 보면 좀 멋져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어린 티를 좀 벗고. 아 조금씩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코수염도 나고. 네, 그리고 2차 성징 시작되고. 네, 조금 그렇게 멋있음이. 지금 즐겨요. 나중에 그거 계속 나서 짜증 나가지고 밀 때마다 그만 좀 나랄 때가 곧 옵니다. 이제 신기하고 그렇죠. 즐기란 얘기죠. 어른이 돼가는 중이구나. 느낀 거죠. 변성기도 살짝 지금 온 것 같네요. 변성기가 이제 옛날보다 키가 많이 낮아졌어요. 이제 남자 키보다 한 두 키 정도 지금은 높은 음이고 네. 이제 점점 남자의 목소리가 그렇죠. 있어요. 아니 이때 잘 관리를 해야지 또 그렇지. 목소리가 생명이니까 지금. 혜균형 목소리가 되느냐 내 목소리가 되느냐. 저는 변성기가 일주일 만에 왔어요. 에? 그러니까, 일주일? 왜 그러냐면 일주일? 특이한 케이스인데 교회를 다닐 때 소프라노에 앉아있다가 한 주에 베이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변성이 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섭다. 저는 그렇게 된 스타일이라고. 근데 우리 아들도 아빠 이래요 지금. 우리 동원군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래요? 여튼 목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목 관리요. 물도 잘 마시고 네. 잠도 잘 자고. 목 관리는 이제 꿀도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서 네 그렇게 하면 관리가 좀 어떻게 돼요? 이제 저는 좋더라고요. 그럼 되지 뭐. 네. 자 우리 박성광 씨랑은 인연이 전혀 없었습니까?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네. 아니 이렇게 대세인 정동원 씨를 왜 스치지도 못했어요? 워낙 스타니까. 스칠 기회가 없었죠. 저는 지금 보니까 키가 날 앞질렀더라고. 이게 좀 보는데 몇 살 때 키예요, 박성광 씨? 저 중2요. 제가 중2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그 얘기.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잠도 잘 자야 되고 예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자면은 제가 잠 많이 안 잤거든요. 지금 잠깐 재봐도 돼요 키 좀? 둘이요? 예. 그 재볼까요? 예. 잠깐만 좀 서보면 안 돼요? 혹시 뭐 깔창 깔았나요? 안 깔았죠. 왜 그래요 박성광 씨? 박성광 씨 키가 몇이에요? 왜요? 아 지금 한 1-2cm 정도 제가 크죠? 동원군이 큰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살짝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지금 척추가 많이 지금 휘었구나.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쌩쌩하잖아요 동원신.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긴 주저앉는 상황이고 계속 좀 엎드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금요일 보는 라디오가 좀 없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그래서 전체 풀 버전을 너튜브에다가 네.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또 우리 동원이 네. 아끼실 모든 팬들이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지나가고 이제 중3을 앞두고 있죠. 네. 중2병이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중2병이 잠깐 온 것 같아요. 한 일주일 2주 정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이제 그때 좀 삼촌들 있잖아요. 네, 삼촌들한테 막 짜증 내고. 그냥 좀 반항을 했어요. 뭐만 하면 싫어요부터 시작하고. 싫어 안 해요. 네, 그렇게 좀 반항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안 그래요. 지금은 좀 이제 다 지나가고
사람이 됐어요. 사람. 네. 사람이 됐어. 아, 사람이 됐대. 그렇게 약간 중2병이 나왔을 때 짜증 내고 그랬을 때 삼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 일단 좀 중2병이니까 그냥 냅두자 한 형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호 삼촌 같은 경우에는 엄청 혼났어요. 제 대들 때마다 엄청 혼났어요. 너 왜 그래 삼촌한테? 아,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막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예. 그래서 어울린다. 특히 장민호 삼촌이 많이 아껴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였겠지, 그죠? 네. 요즘에 어때요? 지금 혼자 있는 시간도 좀 어떻게 늘어났나요? 어때요? 중2나 사춘기 때 되면은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아, 요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지? 방에서 잘 안 나오고? 아니요, 원래 이제 시간이 스케줄이 비는 날이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나가서 뭐 하고 몇 시부터 뭐 하고 이렇게 좀 제가 짜놨었구나, 플랜을 짜놓고 이제 시간을 아껴서 막 많이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집안에만 있어요. 나가기가 좀 귀찮아진. 네. 나가기가 귀찮아진. 네, 좀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어허. 시작됐네. 아니,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같은데 지금. 혼자 방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TV 보고. TV 보고 그냥 멍 때리기도 하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 좀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하니까 계속 자는 것 같아요. 그래, 잘 자야지 키가 더 커. 예. 안 잤거든, 진짜 안 잤거든. 중2 때 안 자갖고 그냥 게임하고. 주로 몇 시에 주무셨어요? 12시, 1시? 12시, 1시. 나도 비슷하게 잤는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학교 가니까 이제 7시에 일어나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잘 먹나 보네, 뭘. 난 못 먹어가지고. 저도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문제인가? 그리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점프 좀 하고 줄넘기 같은 것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줄넘기 하려고 줄넘기 샀어요. 그래, 줄넘기 하루에 해야. 100개씩 하려고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100개 금방 하지 않아요? 한 500개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 그걸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근력... 내가 그 중3 때까지 키가 1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농구를 그때부터 너무 많이 한 거야. 점프 운동. 그래갖고 1년에 한 10cm 막 8cm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 점프 운동. 저는요 직진 운동, 달리는 운동을 해가지고 성장판을 자극해야 된다. 육상부여가지고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해가지고 좀 상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관심 없는 것 같아. 점프. 점핑.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빠리. 그래요? 여튼간 동훈이 헌칠하게 180몇 정도는 돼줘야 얼마나 멋있겠어요. 희망키 182cm. 아, 딱 좋아. 네. 딱 좋아. 신발 신은 183, 184 정도 돼. 네. 희망이 있다는 게 되게 부럽네. 희망이 없잖아. 자, 그러자 동원군의 첫 정규 앨범이 드디어 지난 수요일에 나왔다고 하던데. 네. 앨범명이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부 한번 하세요. 대놓고 쫙 우리 코치조니까 마음 놓고 공부하세요. 일단 제 첫 정규 앨범이고요. 조용수 작곡가님이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0곡이 들어가 있는데 야, 10곡이 나왔어? 네, 신곡도 많고 그리고 타이틀곡 잘 가요 내 사랑은 이제 좀 그 누가 됐든 이제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네. 이제 그리움을 담고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하는 노래 그런 노래로 되게 희망적인 그런 노래고요. 트로트는 아니고 이게 팝 발라드 느낌으로 장르를 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팝 발라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가요 내 네. 사랑이니까 어떤 대상인 그게 부모님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반려견이 됐든 네. 그렇죠. 부부가 됐든 예, 반려견이 됐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으니까 당신은 잘 가요. 뭐 네, 희망적인. 희망적인 얘기. 네. 가사는 슬픈데 또 들어보면 그렇게 막 너무 슬퍼. 네, 너무 슬퍼. 이별이 그렇게 꼭 슬프기만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네. 희망적인 그런 만남을 또 준비할 수 있는 네. 어떤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들어봐야겠네요. 물망초 뭐 이런 곡들이 일단은 잘 가요 내 사랑 우리 라이브로 좀 특별히 해주신다는데 이 낮에 좀 괜찮을까요? 라이브 괜찮아요? 아, 네네. 어허. 저 우리 동원 씨인데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Go to the stage. Let's sing a song. 그러니까 그 다리 길이가 요즘 친구들이 좀 달라요. 이
비율이 달라갖고 커 보여 훨씬. 얼굴 작은 것 봐. 야, 얼굴이 작으니까 일단 얼굴은 다 안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삼촌처럼 얼굴 크면 안 된다. 네, 시작부터 크더라고. 큰 사람은. 자, 우리 정동원 군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잘 가요 내 사랑. 우리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트로트 느낌은 아니지만 팝발라드, 정통 발라드 느낌이 나는데요. 그 멜로디가 전부 좋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고 그 뒤에 깔려 있는 그 소리가 뭐죠? 약간 그 호르간? 호른? 호른 뭐? 어떤 거요? 예, 그 앞에 깔려 있죠. 악기.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악기 소리가 뭐? 호르르르 막 그런다는데. 그거요. 펜플룻인가? 여러 악기가 그렇지. 같이. 아, 정답이네. 여러 악기. 네, 되게 익숙한 멜로디여서 그 악기 소리와 함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 같은 팀버레이크 느낌이 딱 어릴 때 느낌 딱 나도. 저스틴 팀버레이크 느낌이 나요? 예, 나요. 오, 그래요? 예. 그렇게 왜 아닌가 봐. 저는 그 이수영 씨 노래? 이수영 씨 음악에 그 들어가는 느낌에 반주 느낌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조영수 씨가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와, 그 마스터였었잖아요, 조영수 씨가. 그렇죠. 근데 동료로서 그게 작업하니까 어때요? 가수와 작곡가로서 만난 거잖아요. 일단 그 작곡가님이 최고의 작곡가님이잖아요. 그래서 조영수 씨야 뭐 한 번쯤은 예전부터 이제 해보고 싶었어. 네,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첫 정규 앨범인데 같이 작업을 많이 해 보니까 정말 영광이었어요. 너무 진짜. 너무 좋았고 하는 내내 너무 영광이었고. 진짜. 네. 그게 진짜로 진짜 팬을 실제로 만났을 때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개그맨이 이제 좀 뭐 연예인 누군가 만났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살짝 그런 실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다가 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아니요. 일단 작곡가님이랑은 그 반대였어요. 완전 저랑 뭐라 해야 되지? 하다가도 녹음하다가 한번 불러보고 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해보고 이거 별로 못 불렀는데 하면 이제 작곡가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제가 또 이제 한번 딱 쏟아 부어서 했을 때 잘했어요. 저 자신도 이거 된 것 같은데 있지, 그럴 때 하면 바깥에서 동시에 딱 생각했을 때 바로 동훈아 이거 나온 것 같아. 그럴 때 통한 거지. 저랑 이게 잘 맞았어요. 통해가지고 너무 이게 작업하는데 기분도 더 잘 맞았구나. 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뭔가 이상한.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근데 작곡가님이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잘 맞았네. 네, 잘 맞아서. 그런 느낌이에요. 또 감독으로서 딱 배우가 딱 연기했을 때 딱 연기가 보애들도 나 괜찮았는데 했을 때 감독이 그때 갔을 때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 그때 카타라 시스크 빵 나오고 그런 느낌인 거네요. 박성광 삼촌인 줄만 알고 있지만 영화 감독님이세요. 그래요? 지금 장편 영화 상업 영화 찍고 있어요. 감독님으로서. 죄송한데 제가 누군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 개그맨. 그 개그맨이요. 그 개그맨. 어떤 거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개콘에서. 그럼 개콘에서 네. 알지. 박성광 씨 제일 유명한 그 아시잖아요, 그죠? 뭐죠? 유행어. 왜 동원이를 왜 곤란하게 해? 미안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가 많이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 근데 특출난 게 없죠? 아니요. 진짜 팬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래요? 네. 맞아요. 아이들 되게 오키오키 나와 뭐 미안해. 오키오키 오늘 바이바이 두바이야 뭐 이런 거. 모른다. 제일 유명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몰라 넘어가. 키 빨개졌으니까 좀 넘어요. 예, 감독으로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무한하네요. 예. 자, 일단은 다른 곡들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정규 앨범이 10곡이 들어와 있으니까 잘 가는 내 사랑 말고도 되게 많은데 두 번째로 타이틀이 더블 타이틀 곡이 물망초라는 곡이거든요. 네, 물망초. 그건 약간 트로트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좀 멜로디는 트로트 느낌이 강해요. 네, 근데 이제 또 리듬 같은 걸 들어보면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신선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장르, 힙합, 진짜로? 느낌이 나요. 약간 리듬감이 좀 있구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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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리듬인데 여기에서 이제 트로트 같은 멜로디가 들어가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받았을 새로운 때. 새로운 시도네. 네, 우와. 조용수 작곡가가 대부분 10곡을 다 작곡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절반 정도 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 같아요. 네. 우리 작사나 작곡에도 좀 참여를 좀 했어요? 이번 앨범 중에? 작사 작곡은 아직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악기는 제가 연주를 잘하잖아요, 하나 했어요. 이제 색소폰으로 그 곡 중에 할아버지 색소폰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셨구나. 네, 그 곡의 이제 앞부분이나 간주에 나오는 연주를 제가 해가지고 색소폰 연주 직접 못 들어보셨죠? 직접은 못 들어봤죠. 대박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주.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요?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래? 사와봐. 쉽게 색소폰 연주를 들 수 없습니다, 정동. 약진 사와봐요. 예, 친한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부로 친해지면 되지. 대답 안 했죠? 아니요. 농담이에요. 네. 자, 1부를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2부에도 정동훈과 계속 함께합니다. 라이브 무대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정동훈과 우리는 2부로 넘어갑니다.
나도 좋아. 결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트롯계 어린 왕자 우리 정동원 군과 2부의 문을 열어봅니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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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원. 이제 어린 왕자란 타이틀이 조금은 이제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이게 왕자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왕자. 어린 빼고. 그렇죠. 이제 어린 딱 린 왕자. 린 왕자로. 어린에서 이응만 이응만 빼자. 이응 이응에서 린, 어는 있어. 린 왕자. 그러니까, 왕자. 린 왕자. 자, 정동훈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정규 앨범을 첫 정규 앨범 들고 왔습니다. 근데 또 반가운 소식도 있다고요. 콘서트를 하네요. 단독 콘서트? 네, 이제 26일부터 28일까지 와. 이제 그 한남 아 거기 블루스퀘어 와 거기 네, 홀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 그렇죠. 저도 한번 단독 콘서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 진짜요? 예. 왜 난 안 했을까? 아니. 나도 해봤죠. 아, 혼, 우리 동원 씨 생각은 혼자서 하신. 아, 컬투 그치. 쇼로 했었죠. 아 컬투 쇼로. 네, 아 네. 그걸 혼자서도 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곧 이제 하겠죠. 그건 저도 아, 삼촌이 그래요. 혼자 했다고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난 딱 읽었어. 블루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공연장입니다. 저도 처음 가봐서 너무 그래요? 떨려요. 빨리 네. 지금 홍보. 홍보하세요. 네, 일단 제가 첫 단독 콘서트는 이미 했지만 이제 첫 정규 앨범이 나오고 이제 그 무대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이제 팬분들 앞에서 들려드리는. 그런 무대가 되니까 이번 콘서트도 되게 네. 준비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홍보할 필요도 없는 게 1분 만에 다 매진됐대요. 그러면 홍보 의미가 없어요. 아니죠, 아니죠. 홍보했는데 구매를 못 하시잖아요. 제가 티켓 빼드릴게요.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닌데. 아니, 혹시 그 취소표가 오거나 빈자리가 있으면 홍보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1분 만에 다 매진이 돼가지고. 아유 빼드릴 그런 티켓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니 네. 콘서트 이름이 동화예요. 동화. 동화. 네 이제 좀. 아 동원이의 이야기에. 그쵸 동화. 이제 저의 동. 자. 네 동이랑 이제 네. 이야기. 맞자. 네 맞자. 그렇게 해가지고 동화. 이제 좀 이게 느낌이. 앨범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넘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 앨범을 정규 앨범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옛날에 불렀던 녹음했던 노래가 지금 키가 높아서 안 맞을 정도로 완전 애였을 때도 녹음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숙해진 과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앨범 자체에. 앨범 자체. 와. 그래서 이번 콘서트에서도 이제 좀 스토리가 그렇게 동화처럼 네,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와 그러면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조금의 토크도 좀 있고 그쵸? 노래도 다, 하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였을 때 동원이 라이브는 못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음원으로 듣겠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현재 상태. 현재 상태로 그때 화면으로 좀 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겠다. 그때 와서 그때 콘서트 했을 때 봤던 분들은.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서 또 새롭긴 해요. 정동원의 팬들은 자라온 과정을 다 보셨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하실 것 같아요. 혼자만의 콘서트는 뭐 단독을 해보셨지만 그래도 이번 콘서트에서 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다면 일단 다른 점이요. 스페셜 게스트가 뭐 다른 분 아니면 뭐 현란한 댄스를 춘다든가. 네. 일단 혹시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잘하는 악기 연주도 들어가 악기 있고요. 네 악기 연주도 처음으로 이제 막 무대에서 우와. 이렇게 콘서트 해보고 그리고 뭐 되게 신곡도 저도 처음 불러보는 거라서 저도 스페셜한 거죠. 네 스페셜인 예.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스페셜이고 그 좀 일단은 좀 댄스 좀 들어갑니까? 댄스요. 댄스 좀 들어가요. 네. 댄스도.
댄스도 들어갔는데 색소폰 연주도 있고요. 직구죠. 예. 다 물어보면 다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게스트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게스트요. 이번 콘서트는 게스트 없이 하려고 혼자서 진정한 네. 단독이죠. 왜냐면 게스트가 좀 나올 때가 잠깐 쉬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예. 토크를 얘기하면서 그 무대에 나오지 않고 쭉 무대 안에서 동원이만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뭐 표는 다 팔렸으니까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잘 된 걸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좀 맨날 다 보고 계신다니까. 네, 아쉬운데 이제 근데 계속 잘 해야죠. 네. 지금처럼. 네. 삼촌 아버지 어머니도 니네 할아버지 근처에 계실 거야 아마. 아, 그래요? 네, 같이 네. 내려다 동시에 내려다 보고 계실 거야 지금. 네. 그지 엄마? 그렇죠. 보고 계신대요. 네. 뭉클. 아,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마음이 이제 좋잖아요. 보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네, 이제 그죠. 편안해요. 이게 컬투쇼가 전국 청취율 1위예요. 아, 네. 그 어떻게 조사하나요? 아, 그 이제 감이 와요. 감이 와요. 연기에도 또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아, 네. 연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이 박성원 감독이 봤다가 영화에도 캐스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포즈를 한번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감독님이세요? 진짜 감독님이라니까. 지금 영화 찍다가 왔다니까 새벽까지. 진짜. 저는 동원이가 너도 못 믿고 나도 못 믿고. 개그맨이니까 장난치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감독님이니까. 근데 어떤 영화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이제 그 곤지암 감독님이 정범식 감독님이잖아요. 감독님이 작작. 네. 이제 옴니버스 소름이라는 작품인데요. 옴니버스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네. 작품인 소름에 나오신 네, 소름이라는 작품인데 다 찍어놨어요. 이제 단편. 다 찍었어 이미. 네, 단편인데 다 찍어놨는데 네 이제 몇 회차 찍었어요? 한 3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회차. 3회. 네. 이게 우리 그 상업 그 영화 필름이에요? 독립 영화라고 방금. 아, 독립 영화요? 단편 영화? 단편 영화. 아, 옴니버스 시기니까 그게 여러 가지 모아서서 하나 영화가 되는 거. 내가 이게 뭐 상업 영화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OTT 쪽으로 나가는 건지. 뭐. 이게 공포 영화 느낌이거든요. 공포 영화. 네, 공포 영화 느낌인데. 제목 자체가 극장에 걸리는 소름인가? 극장에 걸리는군요. 극장에 걸리나? 아직. 네, 아직 되게, 저도 네. 찍어놓고 언제 뭐가 나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영화 찍어놓고도 네. 개봉이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바로 OTT로 네.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천천히 늦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무슨 역할이었어요? 소름에서 무슨 역할이었어요? 소름이 끼친 역할이었어요? 아니요. 이제 이게 박살 도는 역? 그냥 간단한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역할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 학생 역할인데 어떻게 돼서 결말이 이렇게 됐는데 그 결말이 소름. 소름이다. 반전이 있는 소름이 거네. 끼친다. 이런 네. 어떤 내용일지 딱 내용은 또 근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예, 예. 네. 그러면 연기를 따로 배우셨어요? 아니면은 연기요. 가기 전에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기 학원을 다녔었어요. 아, 진짜. 네. 준비를 하고 갔구나. 그리고 지금도 또 드라마를 또 찍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이거 끝나고 영화? 또 드라마 찍으러 가거든요. 무슨 드라마예요? 이제 굽힐 수는 없다라고. 굽힐 수는 없다. 네, 이제 그쪽에 아버지랑 어머니로 한고은 선배님이랑 곽도원 선배님 나오시고 드라마에 네. 매트 쭉 나와요. 네, 계속 제가 아들 역할이라서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집 나가지 않는 이상. 네. 드라마는 괜찮은데 영화면요. 이렇게 쑥쑥 크는 나이 친구들 보통 영화는 4~5개월 찍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찍었을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달라가지고. 배아 드라마인가요? 배아 드라마 키가 커 막. 근데 와 코미디 역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드라마예요? 가족 드라마예요? 아니면 무슨 드라마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미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들 역할인데. 중2병이 온 사춘기 아들 느낌. 네. 같은데. 그래서 저 그대로 말하면 돼. 지금 그대로 말하면 돼. 와. 약간 롤모델이 있네 배우로서 혹시. 롤모델이요. 좋아하는 배우. 저 배우 연기하는 거 참 멋있더라. 뭐 이런 거. 저는 황정민 선배님. 네. 멋있는 거. 선배님이 약간 서운할 수도 있겠네. 아버지 서운하지 마세요. 누구? 박도원 선배님. 아, 아빠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좀 아니 드라마인가? 드라마? 드라마요. 드라마? 네. 제목은 뭐예요, 혹시? 굽힐 수는 없다. 굽힐 수는 없다. 이거 어디에 나와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안 정해졌어요. 찍고 있는데. 야, 여러 개 다 도전하니까 멋있다. 진짜. 멋있네요. 배우로서도 또 잘 나가는 배우로서도 이렇게 활동하게 될 것 같아서. 혼남이라 다양한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 노래 한 곡을 또 불러주실 건데 특별한 라이브를 또 준비했어요. 특별한 라이브요? 팬들을 위해서. 네, 이게 콘서트에서도 이제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이시죠. 밀당해. 네. 이제 그런 노래인데요. 성시경 선배님의 미소천사라는 노래. S가 나오겠네 그러면. 아니에요. 댄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성시경 씨의 그 굴욕 댄스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짤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 노래잖아요. 예. 뭐 기대 뭐 해볼까요? 아니 뭐 그건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리듬 그렇지. 그렇지 그거. 벌써 한다. 자, 정동원을 표현하는 바로 그 노래 제목과 똑같습니다. 미소천사. 미소천사. 동원이만 떠올리면 미소천사가 떠오르죠. 자, 무대를 모실게요. 네. Go to the stage. 야, 성시경 씨 원곡 우리 동원 군이 부르는 미소천사는 어떤 느낌일지. 자, 이거는 노래방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노래방 라이브가 조금 반주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예,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You make my heart keep up my love, guess I'm also loving you. You make my heart keep up my love, guess I'm also loving you. Whoa! You make my heart keep up my love, guess I'm also loving you. Your love, you cannot stand, and you're never mine. You really be my eye.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넌 누가 봐도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 같아. 깨물어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너의 핑크빛 화살에 꽂혀서 넌 모두에게 늘 친절해. 그래서 착각들 하지. 나만의 애인인 걸 잊지 않았다면 내게 더 이상 장난치지는 마. 욕심이 지나친 걸까, 자신이 없는 걸까,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e true love, I cannot stand, and you're never mine. You're really in my heart. 짜증내고 화를 내도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랩을 준비를 안 했어요. (웃음) 싫증 안 나는 사랑스런 천사인 걸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고 싶어. 나만의 인형이면 안 되겠니? 힘겹게 내게 온 너를 잃고 싶지는 않아. 불안한 마음뿐이야. Tell me the true love, I cannot stand, and you're never mine. You're really 같은 나.
감사합니다. 정동원 군 버전의 미소 천사. 아주 귀여워.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 실시간으로 이게 춤을 못 보셔갖고 완벽하게 춤도 아주 그냥 약간 브레이크 댄스 느낌의 그죠? 예? 아 좋았어. 근데 그 우리 어릴 때랑 좀 다시 중간에 살짝 보니 쑥스러운 감이 살짝 느껴지는. 아, 그래, 그래. 어, 조금 쑥스러운 게 있었어요? 하다가? 어 하다가요. 조금씩. 아무래도. 아, 노래가 여기...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수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그 어. 본인의 그 댄스 몇 개 있었고 다 어. 소비를 했는데 어. 어, 댄스 안 나갔어요? 아 이제 나가 찍어 놔서 이제 저희가 생방송으로 안 지금 안 아. 나가니까 나중에 나가요 다. 아 네. 나갈 거예요. SBS 그 에라우 채널에 나갈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못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 그러니까. 거지. 예. 너무 저 춤 잘 추는데? 춤이요. 좀 더 춰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브레이크 댄스. 네, 춤 저 잘 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어, 어. 옛날 못 췄었는데. 이제 좀 방송하다 보면서 춤을 많이 좀 추면서 이제 좀 늘었어요. 늘었어, 늘었어. 네. 늘었어. 삼촌들한테도 약간의 보면서 배우고. 이제 붐삼촌한테 많이 배웠어요. 아, 아 잠깐만 그런 쪽으로 아하. 타면 안 되는데. 전통 댄스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룹을 골로 가면 안 되는데. 나인틴 나인틴 가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자 컬투쇼에 우리 정동훈 군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공식 인스타그램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동원 군. 지난번 네. 콜트존 나왔을 때 저 항문 클렌저를 뽑아줬어요. 맞다. 덕분에 항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항문 클렌저 많이 뽑고 왔죠, 그때? 그게 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나왔어요? 잘못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항문 클렌저 돼 있길래. 아유, 인기 많아요. 그거 써 보면은 또 한다고? 아, 지금 또 나오면 진짜 또 항문 클렌저 나오면 이분 한번 더 뽑아줘 봐요. 그러면 광고 모델 가자. 그냥. 항문 클렌저 광고. 나오면 운명이야. 깨끗하게 닦으세요. 화장품. 어이, 화장품 세트. 화장품 세트. 이분이 후기를 보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좋은 분도 화장품 많이 써요 요즘에? 화장품이요? 저 화장품 많이 점점 쓰죠. 점점 이제 쓰는 개수가 알발라야 돼. 요때. 네. 요때 피부가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맞아요. 하나도 없네. 여드름이 거의 없어요. 어디까지 발라요? 스킨 로션까지만 발라요? 아니면 뭐? 예, 미스트 뿌리고. 오호. 세럼도 바르고. 세럼은 그런 거 안 하고 크림. 예, 크림까지. 로션 바르고. 로션까지만 하는 거. 네. 자, 잠깐이라도 연예인 병에 걸렸던 적이 있나요? 하고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예인 병이요. 연예인 병. 이게 뭐냐면 자기 지금 본인이 알면 연예병이 아니야. 몰라야 돼. 모르면 그게 연예병.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저 너무 의식한다.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있잖아요. 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갔을 때, 예.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의식했구나 살짝.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이제 복도가 엄청 길어요. 이제 학교 등교길에는 애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저는 근데 추워서 후드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애들이 아 쟤 연예인병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추워서 했는데? 네 추워서 했는데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 알아보네? 아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연예인병은 연예인병 걸리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건 연예인병이 아니에요. 연예인 아닌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야지 연예인병인 거지. 그쵸.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 행동이에요. 네. 보통 연예인입니까? 뭐 스타이기도 하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 몰려들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오, 쏘고쏘고인데 그거. 야, 쟤. 아, 처음 갔을 때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여자애들이나 뭐 남자애들이나 할 거 없이 그냥 화장실 앞에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질 못해가지고 이제 막 선생님이 내려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초반엔 좀 그랬겠죠. 네, 지금은 이제 다 친해졌으니까, 아, 이제 나는 못 겪어봤던 고충이네요. 뭐 급한 사람들 앞에 이제 모여있겠죠. 네. 예. 자, 다음 얼마 전에 사탕 먹다가 이가 빠졌다고 해서 엄청 놀랐는데 그게 유치라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아직도 안 빠진 유치가 진짜? 있나요? 아직도 안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성장이 되게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빨이 빠져서 저도 놀라가지고 막 치과를 갔어요. 연구치 빠진 줄 알고. 어머머 그럼 안 되죠. 그 유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찍어봤는데 유치가 안쪽에 하나가 더 있대요. 아직 안 빠진 게 있어요? 네, 하나가 더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 억지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분도 선물 하나 줄까요? 유치 아직도 안 빠진 유치 하나가 있답니다. 자, 선물. 선물은요?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 내가 서울 사람 다 됐네라고 느낄 때는? 일단 서울의 구 이름을 다 외워요. 어디를 가든 어, 여기 아, 여기네. 어느 구가 여기, 어디 여기네. 위치에 있고 대충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구 이름 완전 다 외웠어요. 어. 일부러 네. 외운 거예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다 외우게 돼. 돌아다니니까. 여기 양천구. 어. 옆에 아, 그러니까 강서구. 위치를 다 이 어른들도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근데 위치가 어딘지도 헷갈리고. 이제 딱 그걸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막 그냥 데려다 주는 대로 스케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동, 무슨 동 하면 어디로 아, 그로 가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우리 집에서 차 얼마나 막히겠다. 이게 다 계산이 돼요, 이제. 야, 네. 벌써 그렇게 됐어? 그게 다 돼서 이제 그때 느낄 때마다 이제 서울 사람 다 된 거 같네. 아, 근데 서울 사람도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이거 모르는 사람 정도 되죠.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어. 안 돌아다니니까 거의 어. 학교 집 다니잖아, 10대 때. 어. 그래서 잘 모르지. 그러니까 서울도 아직 안 가본 데 서울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꽤 많죠. 웬만한 서울 사람보다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은 저희가 광고를 들어야 되는데 아, 제가 컬투쇼 2부야. 이거 보세요. 여기 2부. 2부. 네. 제가 비트를 드랍 더 비트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프리 랩으로 오 마이 갓. 박자 한번 타 보세요. 자, 한번 가 볼게요. 정동원 군의 즉흥 즉흥 광고 랩입니다. 아, 자. 방송놈들이 뽕을 뽑네. Come on, let's get it. Yeah, let's get it. Yeah, come on, come yeah, on. Yeah, yeah. 가자. At the wheel. 오 현대 자동차 닥터필 노랑 푸드 입에 짬뽕 New need Yeah Come on Yeah 잠깐만 너무 길죠? Come on 저 이름 너무 긴데 롤팬 맥젤리스 크리스 일동 후디스 하이뮨 현대 글로비스 입 오토벨 자코모 청년 피자 제공입니까? 예, 제공입니다. Come on, let's get it. Yeah. Here we go. Yeah. Yeah. 아, 너무 갑자기. 아니 좀 전에 그 광고 즉흥랩을 시켰는데도 그래도 곧잘 비트를 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알고 그, 있는 그 래퍼보다는 잘하네요. 우리 한혜 씨가 그 아, 화요일날 고정 게스트인데 예. 어, 그분보다는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헤매더라고 헤매. 비트를 아. 못하더라고요. 예. 자 일단 어, 오늘 정동원 군 인사할 시간이에요. 아 어, 벌써요? 예, 가야 될 시간이에요. 어. 어. 신곡 홍보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예. 네. 마무리 인사 좀 드릴게요. 어 일단 어 정말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저희가 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더 멋있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온다 잘해 말도 이렇게 이쁘게 잘해 너무 뿌듯해요 잘 커가는 모습이 보여요 어, 네. 콘서트도 대박 예, 끝나시길 바라고요 목 관리도 꼭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어, 보내드리면서 정동근의 노래 하나 어, 저번에 신곡을 냈었던 이 노래 내 마음속 최고 이 노래 들으면서 정동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3부로 돌아와야죠 네 백과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동근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